자, 지금 이 시간은 2회차입니다. 그쵸? 1회차 때 하던 걸 복습하면서 오늘 또 할 내용을 충실히 한다는 약조를 웃음으로 약속합니다. 자, 2회차 스트레스 해소 웃음 운동에 시립 성동 노인 종합 복지관의 김정실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친김에, 박수 친김에. 오늘은 내가 먼저 행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 서로 이야기한다. 또 그다음에 너. 그다음에 우리. 그걸 1회차 때는 따로 했지만 지금은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나를 사랑합니다. 그냥 아주 빠른 세월 속에 빨리 시간을 이루어서 노래할 수 있는 부분. 시작! 나를 사랑합니다. 너를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우리라는 걸 한번 복습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웃음 치유를 할 때는 뭐와 뭐는 다르다. 웃음과 웃음 치료는 다른 거예요. 웃음은 정말 기뻐서 웃어낼 수 있는 거고, 웃음 치유는 기쁘지 않아도 나의 항체를 위해서 억지로 그냥 웃는 것이다. 그 핵심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선 기법이 필요하죠. 그렇죠? 기법.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법이 하나 있었어요. 허리를 편다. 더불어서 뭘 편다? 인생도 박수 세 번. 아우, 더불어서 하니까 어깨도 편다. 야, 하나를 가리키면 그냥 둘 셋을 아셔요. 자, 이 허리를 편다라는 건 내 나머지 인생을 전부 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를 편다. 단전, 집중, 배짱을 갖는다. 자, 우리 배짱 가져야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짱이 있죠. 뇌짱. 뇌가 정말 중요해. 또 이것도 얼짱.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전에 심짱. 마음짱이 최고이죠. 그 다음에 전체를 얘기할 땐 몸짱. 그 중에서도 사실은 좀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우리네 인생 중에 요 배짱은 정말 중요하죠. 그 시니어들은 이미 뭘 좀 갖고 있다? 배짱을 갖고 있어요. 여태까지 살아낸 저력의 배짱인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똥배짱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거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좀 배짱이 투둑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 뭘 갖는다? 배짱을 갖는다. 3단계 심장 위에서 박수를 친다. 어디 위에서? 심장 위에서. 항상 박수는 이왕이면 심장 아래가 아니고 위에서 쳐야 좋은 효과가 생기니까 심장 위에서 박수를 친다. 긍정의 고개를 끄덕끄덕. 입을 크게 벌려. 웃음의 3대 요소가 나옵니다. 길게 크게 온 몸으로. 시작. 길게 크게 온 몸으로. 10 5초 박장대소. 시작. 시청하시는 분들도 요걸 딱 3세 번 웃으면 15초 정도가 돼요. 두 번 했죠. 자, 요게 5단계고요. 마지막 6단계가 이 웃음을
옆사람과 나눈다. 나눠보세요. 네. 이제 1에서 6단계까지 얼추 기억이 되시죠? 근데 요걸 이제 좀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는 게 우리 2회차 시간의 핵심입니다. 시작! 허리를 편다. 혹시 머릿속에 들어오신 분들은 같이 크게 외치면 더 좋아요. 단전, 집중, 뭘 가죠? 배짱을 갖는다. 심장 위에서 박수를 친다. 이걸 치면서 긍정의 고개 끄덕끄덕끄덕. 자, 입을 크게 벌려. 길게, 크게. 온 몸으로. 15초. 박장대소. 시작. 이 웃음을 옆 사람과 나눈다. 와. 너무 훌륭하셔요. 그래서 배운 우리가 또 레크리에이션 기법을 했었어요. 1회차 때. 너무 잘했을 때. 시작. 최고. 최고. 정말 최고. 영어. 굿. 굿. 베리. 굿. 그다음에 마지막 중국 호아. 누가 지금 보고 계시면 아마 베테랑만 왔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웃음 베테랑이에요. 또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웃음 고수야. 고수. 고수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지난 1회차 복습을 해보고 나니까 또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자, 왜 훈훈해지나 해봤더니 이렇게 짧게 웃고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이미 우리들은 웃음 덕분에 안에서부터 훈훈한 열기가 나왔다. 자, 그래서 웃음 인상 중에 최고의 웃음 인상은 뭐냐면, 내가 15초 이상 호탕하게 웃고 나면, 내 몸의 체온이 적어도 1도는 즉시 올라간다. 자,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따뜻하겠죠. 온몸이 따뜻하겠죠. 특히 속에 따뜻해지기 때문에 세포들도 좋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종양이라고 하는 것들도 싹 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계속 세포는 파괴되고 있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동물의 그 구조적인. 근데 그때마다 생기는, 안 좋아지는, 나빠지는 세포, 생기고 있는 종양, 이런 것은 차가울 때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건 가장 말잘 듣는 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쭙니다. 웃음과 웃음 치료는 같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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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르다? 웃으면 웃으면 기쁠 때 웃고 행복할 때 웃는 거. 그런데 사실은 기쁘고 행복한 게 그다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요 웃음 치유라고 붙는 웃음 영어로 할게요. 스마일 테라피. 랩터 테라피란 말이에요. 요 테라피가 말 그대로 테라피가 되려면 억지로 준비된 기법으로 웃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도 배우셨죠? 사실은 우하를 안 해도 요것만 이렇게 떨어뜨려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완전히 올렸다가 툭 올렸다가 툭. 이걸 뭐하고 같이 한다? 웃음 치유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하 하면 뇌가 뭐라고 생각해요? 웃는구나. 근데 이왕이면 몸까지 움직이면서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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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자, 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웃음 치료 기법. 손 옆으로 쫙 벌리시고 갑니다. 어디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냐면 목에서 아가 아니고 단전부터
딸려 올라오는 묵직한 소리. 요것도 세 번이에요. 우리 한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아래 하 아래로 나를 내려놓는 웃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나서 위로 쫙 올라가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따르는 불협화음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여생은 올려 올리는 것보다 내려 내려 아래 하. 하필 웃는 웃음 중에 하 웃음이 아래 하자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붙인다면 무슨 웃음? 아래 하 웃음. 이왕이면 몸을 아예 밑으로 진짜 내려보세요. 시작. 아. 아래 하. 정말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해. 해 웃음. 근데 처음부터 해해해 해, 해 웃으면 기침이 나오기가 쉬워서 앞에 모음을 넣어줘요. 추임새로 에해 그것도 단전 소리 시작 에 항상 세 번쯤 해야 15초가 됩니다. 자 우리 한자로 마무리. 은혜, 해. 다시 말하면, 손 모은 김에요. 은혜, 감사하는 웃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솔직히 7번만 감사합니다 말을 해도 뇌가 인식 자체가 바뀐다고 하니, 감사 마음을 굳이 안 갖고도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하면 뇌 인지 인식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뭐이죠? 사람이 갑자기 겸손해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자꾸 소리를 빽빽 질러가며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근데 더 화내 처음에. 이러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가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하면 뭐라 그래요? 도망가요. 그때 도망가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란 멘트에 아주 큰 파워라고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곤 돌아서서 그러죠. 이렇게 웃음을 오래 한 사람들은 내가 왜 감사하다고 했게? 내가 너한테도 오늘 한 수 배웠다. 이렇게 화를 내는 가운데서 내가 네 말을 잘 들어보니 또 내가 감사할 부분이 있더라. 거기서 화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또 싸움 중에 또 나는 감사합니다. 뭘 또 하나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이럴 때마다. 그래서 감사는 사실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거죠. 자, 우리 그러면 하의 희호의 해까지 했어요. 왜 감사 웃음으로 이렇게까지 확대시켰을까요? 은혜 해로 볼 때. 이번엔 하 끝났고요. 해 끝났고요. 희 할 거예요. 희.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는 무슨 한문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네. 기쁘리.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사람은 욕을 없 욕이 없으면 이게 무기력해지고 늘 뭔가 슬퍼져요. 희. 희망이. 희망을 갖고 사셔야 되거든요. 금방 뭐가 어떻게 돼도 희망만 있다면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 절망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 이 희 할 때는 기쁠 희, 희망 희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야 웃음 치우는 공부 맞다.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까는 가로 웃음, 세로 웃음. 이번엔 사선이에요. 사선. 이, 히, 시작. 단전 소리. 예.
3세번 웃어야 15초가 돼요. 기쁠, 희, 희망, 희. 와, 너무 잘하셨어요. 중간에 브라질 찬사는 한번 보냅시다. 시작. 봉, 봉, 따, 봉. 자, 아, 에, 이까지. 그 다음에 오, 웃음은 호. 와, 잘. 이쪽 사선이에요. 자, 기쁠히 희망이 끝났고요. 호, 무슨 호일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 좋을 호. 시작. 아래하, 기쁠히 희망 희, 좋을 호.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후. 그러면 추임새를 뭘 넣어주면 좋을까요? 몸. 우. 우. 후. 자, 한자로는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후. 후덕할로 갑니다. 여기 한자반 또 있어요. 우리 여기에. 와, 대단하시네요. 일본어 시간에 배웠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정말 잘하시네요. 우, 시작. 돌려요 이번에. 우. 후. 후덕할 후. 하, 해, 희, 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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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해, 희, 호, 후. 아까 우, 하, 웃음과 세트로 웃음이 안 나올 때 웃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하, 해, 희, 호, 후, 하, 해, 희, 호, 후, 하, 해, 희, 호, 후. 요걸 하면 뇌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웃는다. 누가 웃는다? 내가 웃는다. 그래서 호르몬 담당을 하고 있는 뇌가 열리면서 뭐가 나온다? 호르몬이 나오죠.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호르몬? 엔돌핀. 또 오늘 한번 더 배워봐요. 따라해 보세요. 도파민, 다이돌핀, 세레토닌. 그 중에 이런 세레토닌 정도는 이성 조절 물질이라고 하여 상당히 이성적으로 사람을 평안하고 평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준다는. 세레토닌. 그거는 한결같은 웃음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안 웃고, 점심에도 웃을래다 안 웃고, 저녁에도 아니야. 웃을 일이 없어. 그러고는 그 다음날 한번 웃고 싶어서 딱 웃을 때 나오는 건 도파민 같은 즉각적으로 이제 호르몬이 좋긴 하지만 약간 흥분이 되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너무 좋은 장난감을 갖고 막 기쁘게 놀면 그때 도파민들이 나와서 애들이 살짝 흥분하죠. 그러다가 막 다치고. 그래서 도파민도 좋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성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레토닌. 요 웃음이 나오려면 기쁘지 않아도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나서, 점심 먹기 전에, 마치 의사가 처방 내려고 준 것처럼 식후 30분에 한 봉 드세요. 그 약처럼 처방을 내리셔야 돼요. 누가? 내가. 먹기 식사 전에, 30분 전에 박장 대소. 식후 30분에 포복 절도. 뭐 이렇게 하면서 웃음에 처치를 내려놓는 나라가 이제 점점 많아졌다는 설도 있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식후 30분에 한 10분 정도, 한 15초씩 반복해서 행복한 웃음을 좀 웃기 바랍니다. 가정의학과나, 또 외국에, 우리나라에 이제 가정의학과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해외에서도 보면 본 병원을, 본 과를 보내기 전에 이미 준비되는, 그게 이제 일종의 가정의학과인데, 당신은 순환기 내과를 가셔야 되겠다. 뭐 이럴 때그 말까지 해준대잖아요. 요 순환기 내과 가기 전에 더 웃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배부르면서 편안하게 잘 살수록 진정하게 대체의학이 최고봉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당뇨 환자한테도 이제 이거 전부 안 드셔서 지금부터 무조건 3분 동안 15초씩 웃기 시작하고 들어올 때 당뇨 체크하고 나갈 때 당뇨를 체크했더니 완전하게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 히리트 성동에서는 저희 프로그램 이름에다 꼭 뒤에 뭐라고 붙여요? 웃음 운동. 운동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웃음은 웃음은 운동이다. 운동이다. 일단 상반신을 전부 움직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요구가 될 때는 상반신을 움직이면서 항상 발을 굴러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발 굴르고 상반신 움직이고 아주 기쁘다고 척 기법을 하시고 준비합니다. 18초. 우리는 촬영을 하면서도 18초를 강조합니다. 시작! 발 굴르세요. 박수 세 번! 박수 두 번, 박수 한 번, 다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결심을 하시는 거고. 뭘또 하신다? 결의. 결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웃어서 행복하기로. 따라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 하다! 누구의 말이에요? 제가 누구의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김정실 강사 말이요. 아니거든요. 윌리엄 제임스란 사람이 이미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퍼뜨렸는데, 사람들이 또그 많은 명언 중에, 거기에 혹한 거예요. 왜? 그 많은 명언 중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야. 웃어서 행복하다. 살아보니 아는 거거든요. 보세요. 나는 건강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다. 운동을 해서 건강하다. 이걸 이미 몸으로 체험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의 상징적인 그 문장인 거죠.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그 말을 외친 김에 18초 박장대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왜 18초일까?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뭐 하시라면 그렇게 웃으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갑니다. 18초. 어떻게? 박장대소를 하는데, 다리까지 움직이면서 시작! 18초! 아우, 잘하셨어요. 여기가 참 냉방이 너무 잘 되는 스튜디오라 우리가 좀 살짝 춥죠? 그래도 웃음 치유를 하면 조금 내리셔도 되겠어요. 자, 다 같이 머리 위로 손을 올리고 심장에 손 한번 척! 단전 척 지금 무릎 하려고 그랬는데 도가니 하려고 그랬죠. 발음이 도. 자, 머리, 심장, 단전, 무릎. 요네 개를 그 많은 곳 중에 왜 택했을까요? 웃음 치유를 하면서 여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웃음은 어디 활동? 뇌 활동. 뇌가 최고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죠. 그 다음에 70%의 면역력을 좌지우지하는 단전, 대장 쪽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좋아지려면 역시 무릎 신경 쓰셔야 돼요. 어디를 갈래도 얘가 아프면 안 가게 되고, 그렇죠? 정말 제일 중요한 요거를 우리 말복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서 또 하셔야 돼요. 1회 차에는 하나 둘셋넷 하하하하 하나 둘셋넷 하하하하 하나 둘셋넷 하하하하 하나 둘셋넷 하하하하 요걸로 했죠. 자, 항상 박수를 칠때뭐 하자? 웃자. 세번 하면 하하하, 네번 하면 하하하하, 한번 하. 무조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말복이라는 복의 개념으로 탕으로 갈 거예요. 자, 뇌는 무슨 탕? 삼계탕, 갈비탕. 이건 무조건 갈비예요. 여기 갈비. 조심하셔야 돼요. 저 엊그저께 제 친구 갈비 6대 부러졌어요. 6대. 말도 못해요, 지금. 여기가 울려서 말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내장탕. 여기는 도가니탕. 자, 갑니다. 웃음 치유도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서? 즐기면서. 재밌게. 시작. 삼계탕, 삼계탕. 짝, 짝. 갈비탕, 갈비탕. 짝, 짝. 그렇죠. 도가니탕, 도가니탕. 짝, 짝. 삼계탕, 짝. 갈비탕 짝, 내장탕 짝, 도가니탕 짝, 삼계탕, 갈비탕, 내장탕, 도가니탕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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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와, 이 바로 박수 레크레이션이 사람이 이 레크레이션 활동을 끝내고 나면 가장 빨리 재창조되는 것처럼 창의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레크레이션 중에 박수 기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렇고, 아까 하나, 둘, 셋, 넷도 좀잘 외워두시고, 삼계탕도 외워두시고, 한 김에 또 하나 하는 거예요. 정말 대표적인 거 있죠? 자, 짱구 박수. 어떻게 해요? 울퉁, 울퉁, 자, 불퉁, 불퉁, 자, 울퉁, 자, 불퉁, 자, 울퉁, 불퉁, 자. 가만히 보면, 공식이 있죠? 그쵸? 몇 가지 말을 했어요? 두 가지. 울퉁, 불퉁.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두 가지를 할때 마지막에 꼭 박수도 짝짝 두번 치고. 그래서 요 레크레이션 공식을 잘 머릿속에 넣고 이걸 웃으면서 기쁘게 웃음 치유와 함께 하면 뇌가 굉장히 많이 업되고 강화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몸도 이렇게 무기력했다면 아주 창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공식에 맞춰서 세 가지를 하면 마지막에 짝짝짝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 지금부터 성형외과로 가보시겠습니다. 어디 고치시고 싶으세요? 솔직히 안 고치는 게 나아요. 그쵸? 근데 웃음으로 성형을 할수 있다 이거예요. 웃음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시작. 눈 고치고 눈 고치고 짝짝, 코 고치고 코 고치고 짝짝, 입 고치고 입 고치고 짝짝, 눈 고치고 짝, 코 고치고 짝, 입 고치고 짝, 눈 고치고 코 고치고 입 고치고 짝짝짝. 오, 와, 이게 바로 공식인 거예요. 나중에 머리가 엄청 강화돼서 레크레이션 많이 하셔가지고 웃음 치유 많이 하셔서 뇌가 쭉 강화되면 이런 걸 8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판엔 짝짝짝짝짝짝짝짝 8번 쳐줘야 돼요. 8번의 단어를 구성하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빨래 박수예요. 근데 2회차에선 여러분 못해요. 비비고 짜고 널고 뭐또 개고 해가지고 8가지를 쭉 하고 쫙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하는 형식인데, 오늘은 2개, 3개, 이제 뭐 남았어요?
네 개짜리 하나 남았어요. 네 개짜리. 뭐가 있을까요? 네 개는 요거는 또 이제 형식이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인생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 가서 안 되면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서 안 됐는데 계속 이쪽 주장하는 인간들은 뭔 인간이다? 똥고집쟁이예요. 소위 말하는 고집쟁이가 돼서 손해가 막 심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손가락을 이쪽으로 했다가 안 되면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요 박수도 있고요. 또 희망이라는 거 우리 아까 배운 거 있죠? 아주 둥근 희망. 절망도 있어요. 또뭐 있어요? 하나만 더 해. 네 가지를 해야 되니까. 하나만 또 뭐가 있을까요? 줄게 있어요. 그러면 펼게 있어야 돼요. 요 말을 쥐라. 펴라. 와. 첫 번째가 뭐다? 오르막, 내리막. 이쪽, 저쪽. 희망, 절망. 쥐라, 펴라. 요걸 또 우리들은 웃음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리크레이션 박수를 할수 있어요. 준비하면 얍, 얍, 얍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 얍, 얍. 오르막, 짝, 내리막, 내리막, 짝, 짝, 오르막, 짝, 내리막, 짝, 오르막, 내리막, 짝, 짝, 이쪽, 짝, 짝, 저쪽, 짝, 짝, 이쪽, 짝, 저쪽, 짝, 이쪽, 저쪽, 짝, 짝, 쥐락, 쥐락, 짝, 짝, 펴락, 펴락, 짝, 짝, 쥐락, 짝, 펴락, 짝, 쥐락, 펴락, 짝. 자, 박수! 이 짧은 시간에도 박수 기법으로 웃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걸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를 벗어나셔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에 가시면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아, 생각이 안날땐뭘 보시면 된다? 낭만 TV를 보시면 돼요. 저게 다 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촬영은 강사들한테는 사실 별로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액티브와는 현장 강의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거 지금 다 끝나고 못 외워도 보면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최고인 게 쥐락, 펴락이에요. 줄게 있고 펼게 있어요. 줄게뭐 있을까요? 인생에서 줄 거, 줄 거. 돈. 어우, 돈 없으면 큰일 나요. 돈 없으면 돈 정말 중요해.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꽉 쥐고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이 퍼서 쓸 줄을 아셔야 돼요. 자, 따라하십시오. 쓰는 돈이 내 돈이다. 사실 은행의 돈은 내 돈이 아닐 때가 많아요. 찾아서 쓸때내 돈이 되는 거죠. 자, 강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박장대소 18초! 자, 지금도 계속 박수죠? 손에 열이 나면서 혈기가 순환이 되면서 우리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수분과 피가 아주 뭔가 움직임이 보여요. 이게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 항체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면역체가 뭐해서 계속 이 꼬리 올려서 그래요. 자, 웃음 임상 공부 한번 해보실게요. 따라하세요. 우리들의 얼굴에는 80여 개의 근육이 있다. 그중 이가에는 15개가 있다. 근데 말이죠. 15개 중에 한 자락만 올려도요. 폴 에크먼 박사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한 자락만 올려도 사람의 생리가 바뀐대요. 생리적인 반응이 싹 바뀐대요. 그런데 올리는 거 대신 하락, 밑으로 쭉 내려도 바뀐대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한 자락만 올리면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TV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내일은 아니면서 엄청 저 주인공이 지금 너무 슬퍼서 나도 모르게 울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되게요? 우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적 그 감정 반응 때문에 생리적인 흐름이 바뀐대요. 그래서 어떻게 슬퍼요 지금.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 분노가 차요. 그러면 내가 직접 겪는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닌데 내 몸의 생리가 바뀐대요.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그런 건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젊을 땐 괜찮아요. 젊을 때 시행착오를 많이. 근데 시니어가 된 이상은 가능하면 바꿀 줄을 아셔야 돼요. 이 감정의 변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쫙 올라가는 것만 보셔야 돼요. 하나만 올려도 15개 중에 하나만 올려도 생리적인 반응이 완전 바뀐다는데 그거 안 하셔. 사람들 몰라서 안 한다니까. 강의를 딱 두 번만 들으면 알 텐데 실제 몰라서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강사는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아니 살면서 나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쵸? 그렇게 믿던 남편도 한순간에 뭐 이상해질 때가 있잖아. 그쪽은 저보고 이상해진다고 하지만 사우지가 그럴 때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세게 나오죠.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입꼬리를 더 올리면 어떻게 해요 남편? 무섭잖아요. 옆으로 피하게 된단 말이죠. 오히려 더 한 자락에 딱 올라가면 그래 우리 남편도 나랑 다르지 하고 인정이 딱 되는 생리적인 반응 때문에 오는 뇌의 긍정효과를 여러분은 웃음치료로 획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금 아까 배운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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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정말 최고의 과학인 거예요.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웃어, 웃어, 그게 아니고, 웃으면 체온이 오른다. 웃으면 뇌회로가 긍정으로 변한다. 여러분, 이제 점점 저랑 많이 공부하시면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중요한 이론적인 내용도 배우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입꼬리 올리시고요. 올릴 때 최고로 올리냐면 광대가 올라갑니다. 광대.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눈 옆에 세발주름이 생겨요. 까치발주름. 요세 개를 이루었을 때 최고조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건 이미 듀센미소라고 하여 프랑스의 기염 듀센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함과 동시에 폴 에크만 심리학자가 이거다. 네 이름이 듀센. 이 미소를 듀센 미소라고 칭하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고 모든 전 세계 심리학자 땅, 땅, 땅. 오케이. 그게 무슨 미소? 듀센 미소. 그래서 막 호탕하게 웃지 않아도요, 입꼬리 올려. 이게 많이 올라가요. 광대가 올라가요. 요만큼 올리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광대가 올라가는 걸 느껴요. 그럴 때 여기까지만 웃는 거는 보통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감정 노동자들.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고객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안 웃어. 여기만 웃어, 항상. 그래서 항상 우울해요. 정리가 안 돼. 일치가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차, 저쪽으로 차. 감사합니다. 제발 거기 가서 부탁하고 싶다니까요. 이런 전문가 강사로. 이왕이면 여기 됐어요. 요거까지. 고객님,
감사합니다. 하면 누가 뭐가 돼? 우울이 사라져. 자기가 우울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현재는 여기 있는 강사도 그렇지만 백화점 직원, 은행 계속해서 돈이 잘 되는 사람은 웃겠지만 뭐가 또 안 맞고 대출 받으려고 하면 그냥 이러고 올 거 아니에요. 은행 직원들, 보험 설계사들 이런 감정 노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현재 뭘 많이 받고 있다. 웃음 치료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생하게 현장으로 가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세트로 어디까지 웃어야 된다. 눈까지. 광대, 눈. 여기가 표본이세요. 아, 최고세요. 이 세 개가 세트로 이루어져서 웃어서 회로가 긍정으로 바뀌는 걸 디스앤 미소라고 이유에 차여서 기억하셔야 될 건 디스앤 미소입니다. 시작! 입꼬리 광대 눈꼬리 자, 우리 오늘 촬영 얼마 남았을까요? 정리할까요? 네. 오늘 2회차 디센 미소 절대 잊지 마시고 잊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디센 미소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3회차 강의 때 또 행복하게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들의 마무리 미! 미안합니다. 용! 용서합니다. 사! 사랑합니다.